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5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주말은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이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7월 15일, 7월도 딱 중간 지점까지 왔는데요. 여름이 온지도 모르게 여름이 왔고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휴가철도 다가오는데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황 어떤지 살펴보고 시작을 또 힘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모두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리플은 그나마 색깔이 좀 덜 짙은 편이지만요.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이오스 등 좀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 대부분 하락세 속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장중 265달러에서 저녁부터 하락을 해서 급락세가 나오면서 현재는 238달러 선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늘 가격 분석을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 때문에 그래프부터 우선 짧게 살펴봤고요. 비트코인 현재 4%, 리플 3%, 상위권 10인의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을 하면서 오늘 시장가치 2,903억 달러까지 내려왔고요. 3,000억 달러 아래로 내려온 상태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암호화폐들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65.5%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자릿수 조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SV 있고요. 20위권으로 좀 넓혀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넴이나 온톨로지 10%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상위권에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순위 살펴보시면 바이낸스, OKEX, 엔일뱅크 등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24시간 동안 거래량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30위권에 머물면서 74%가량 24시간 거래량 늘려가고 있고요.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고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1,300만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것은 엔진코인 11% 급등하고 있는 것밖에 없고요. 대부분 하락세 속에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자, 오늘장의 뉴스들 짧게 살펴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만 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이대로 2만 달러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던 상황이어서 아마 투자자분들 좀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비트코인의 하향세, 하락세가 아마 올 연말까지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뉴스BTC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13,000달러까지 갔죠. 그 후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내림세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조시 레거의 트윗을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이 1,577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면 9,00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남겨놨는데 현재 제가 아까 비교를 해봤더니 현재 가격이 1,577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는데요. 이 가격을 지지선으로 해서 이 아래로 내려가면 9,000달러까지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조시 레거가 내놨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전문가는 데이브 더 웨이브라는 전문가인데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아마 이런 조정이 올 연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도세가 단기에 끝날지 장기에 끝날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런 매도세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이 1,500달러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자, 여기에 트럼프가 2주에 비트코인의 매도세를 이끈 것이 아니다 라고 분석을 내놓은 스타트업 타이가 있는데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화의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트위터 때문에 비트코인이 위험하게 여겨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타이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강세론을 펼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번드스트레스 톰리가 있는데요. 톰리는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비트코인이 조만간 4만 달러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유는 사실 좀 진부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기관들이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죠. 비둘기파적인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양적완화 정책입니다. 끝나지 않는 양적완화 정책이 전세계 채무를 늘리고 오히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악화시킬 것이다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을 사게 하는 요인으로 꼽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막스카이저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의 결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분석이죠. 자, 테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불법 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담았다면서 준비 서면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제가 외신을 보고 직접 썼기 때문에 저희 블록미디어 기사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내용의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준비 서면이 제출이 된 건데 날짜를 보시면 7월 8일 제출이 된 겁니다. 저희 블록미디어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사로 또 전해드렸는데요. 핵심은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불법 거래와 증권 발행을 했다. 이 증거를 담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뉴욕에 기반을 둔 시그니처 뱅크의 계좌를 개설하고 또 뉴욕 소재 노블뱅크에서 고객 거래를 처리하고 대출을 해주고 이 모든 게 뉴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뉴욕주 검찰은 뉴욕주에서 미등록 증권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동안 비트파이넥스 측이 좀 거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와라 라고 반박을 해왔는데 이렇게 준비서면이 제출이 되면서 약간 사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마이크 노보그라츠 같은 사람들과도 연루가 되어 있다 라고 보도가 비트코인리스트를 통해 나왔습니다. 만일 뉴욕 대법원이 이거를 보고 회계문서를 공개해라라고 요청을 한다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테더가 최근 계속해서 잡음이 있어왔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나온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도 사실 그다지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테더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뉴스인데요. 테더가 실수로, 네,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로 50억 USDT를 발행을 했다가 즉시 소각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웨일얼러트가 13일 현지시간 트윗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웨일얼러트는 항상 이렇게 대규모 고래들의 거래를 추적하는 트윗을 남기곤 하죠. 결론적으로는 모두 소각이 됐고요. 트위터를 통해서 테더 CTO가 우리는 실수로 그랬다. 식진법을 잘못 계산했다. 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폴로니엑스 측도 파울로가 맞다. 실수로 한 거 맞다. 우리가 테더를 도와서 USDT 체인 스왑을 돕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양이 잘못 계산이 됐는데 즉시 해결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가긴 했지만요. 최근에 테더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와서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뉴스긴 하지만요. 뭐 테더 측에서 실수로 그랬다고 하니까 일단은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뉴스는요. 미국에서 리브라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이 걱정된다, 암호화폐 걱정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의회 측도 즉각 멈춰라, 의회가 이걸 검토할 때까지는 멈춰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킵 빅테크 아웃 오브 파이낸스라는 이제 가제라고 할까요? 약간 초안이라고 하는 표현도 좋을 것 같아요. 드래프트라는 게 완성본 아니니까요. 네, 이런 법안이 일단 초안이 나왔는데요. 제목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큰 그 IT 플랫폼들이 금융기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을 공짜로 한 법입니다. 자, 이런 법안이 그런데 과연 암호화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지는데요. 결국 이런 법안이 비트코인에게는 호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폼플리아노가 특히 호재라고 보는 이유, 아니죠. 폼플리아노가 아니라, 제임스 토라도라는 블록탑 캐피털의 매니징 파트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여태까지 대체 통화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규제를 해왔다. 리브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리브라에게는 할 수 있어도 비트코인에게는 할 수 없다. 네. 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20세기 중반의 금에게 그랬듯 규제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쉽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1933년부터 1974년까지 개인의 금 소유를 금지를 했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에서 정한 금액으로 국가의 금을 팔아야 했고요. 이를 거부하면 믿기 힘드시겠지만 금고형에 처해지거나 만 달러의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을 숨겨놓은 걸 찾기 위해서 가택수색도 했고 은행 금고에 맡겨진 금에도 손을 댄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금이 있다 하면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몰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규제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금을 그렇게 몰수하고 거래를 금지했지만 결국 지금 금은 다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CFTC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동안 지안 카를로 열일해줬고요. 네, 열일해줬고 크립토 데드라고까지 불렸었죠. CFTC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줬는데 새로 수장이 된 티스타버트에게도 기대가 쏠리죠. 하지만 티스타버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CFTC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CFTC에서 준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 그리고 발언들 이런 것들이 디지털 에셋으로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정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진입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길을 열어줬죠. 피델리티나 또 노무라,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임 의장이 된 이분은 핀테크에 대해서도 경험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도 좀 연이 있고 그런 분인데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사실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시장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가격 분석 짧게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하락하고 있고 이더리움 시총 2위의 암호화폐인데 9%가량 네, 하락폭이 좀 더 짙습니다. 비트코인보다요. 짧게 전해드리면요. 4시간 차트를 분석을 해놨는데요. 비트코인리스트에서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앞으로 한 3, 4일간, 그러니까 한 주에 반 정도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5월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226달러, 187달러, 165달러 선을 핵심 저항선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RSI 상대 강도지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매도세를 과매도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역시 새로운 신규 거래량이 유입된다면 뒤바뀔 수 있다. 5월 정도로 회복을 해준다면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고 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글을 쓴 저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저가 매수의 신호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의 의견으로는 이런 조정 기간에 이더리움을 좀 매수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모두 조정을 받고 있고 짙은 하락세로 일단 월요일 아침은 시작을 합니다. 비트코인 1600달러 선, 이더리움 239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암호화폐 시황과 여러 뉴스들 챙겨보시고요. 힘차게 또 한 주 월요일 시작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